하나의 부처님께서 두 가지 결정, 이 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인지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야 된다. 인지에서 처음 발심 수행할 때 생멸심을 가지고 닦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닦는 원인을 만들어서 부처님 깨달음의 불생불멸의 불과를 구하려고 하면은 될 수가 없다. 세간의 법은 전부 다 변멸하지 않는 것이 없다. 허공은 가자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다. 허공 외에 다른 세계나 지수와 풍은 전부 다 무너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생멸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불생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 깨달음은 불생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불생멸의 진리를 터득하려면 처음 마음부터가 불생멸로 닦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탁을 설명합니다. 이제 다섯 가지 혼탁한 거. 오탁이 결국에 오리사와 같은 거죠. 오리사, 오둔사. 열 가지 그 번외, 열 가지 번외가, 14번외가 바로 오탁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탁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능엄경의 오탁은 특수한 마음의 생멸 그 기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다른 경전에 문수문경이나 다른 저런 소승 아함경이나 다른 경전에서는 오탁이 시대적 그 말세에 와서 시대의 그 다섯 가지 흐리는 혼탁을 말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관해서 마음이 본래 청정한 데서 청정하지 못하고 혼탁해진 과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정을 무너뜨리고 청정을 오염시키는 다섯 가지 혼탁한 것을 설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본래 청정한, 본래 순수한 불생멸의 불과를 얻으려면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탁을 설명하십니다. 곧 너, 부처님의 지금 말씀이죠. 곧 너의 몸 가운데 굳은 모양은 땅이 되고 또 축축한 것은 물이 되고 따뜻한 것은 난초건 불이 되고 동요는 바람이 된다. 사대죠. 몸 가운데 사대를 말한 겁니다. 신중사대, 내사대죠. 몸이란 것은 사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대를 말합니다. 내사대. 몸 가운데 사대. 여기서 윤자도 되나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견습난등이죠. 4대 성질이죠, 성질. 견습난동 이것을 4대 성이라고 그럽니다. 몸을 진중 4대라고 해요, 몸속에. 몸에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불교에서는 4대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5행으로 말하죠. 수화 금목토 음양 5행으로 되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몸속에 따뜻한 것은 불, 또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 굳은 것은 뼈와 살 같은 거, 윤등이라고 하는 것은 윤은 윤습이라는 것은 축축한 거, 본래 청정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없는데 이제 결합유색 상상유신으로 붙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좌우에서 결합유색 상상유신이란 말이 나왔죠? 결합유색. 저 위에서 부처님께서 암을 빼져가지고 책이 되고, 암이 분명하뇨? 그러고 상상유신이라 생각하는 그 모양으로 몸이 된 거예요. 물질은 암으로부터 되었고, 이 암자 사람 몸에 암같이, 예? 응어리가 된 거지요. 예? 사람 몸에 암은 좀 다르죠. 이자죠, 글자가. 여자 쓰지요. 예? 바위 암자. 예? 바위같이 이렇게 걸터걸터하는. 암이 생긴 것처럼 어두운 것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되고, 색이랑 지수화풍이요, 내나. 또 생각하는 모양으로 몸이 되었어요. 생각을 떠나면 몸도 본래 없는 건데, 생각이 하나가 중엄신 때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부모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몸이 되었잖아요. 그런 말은 좌우에 업과 기시도 나오죠. 업과 상속에도. 그 전에 좌우에 부처님 초권에서 저런 말씀 했죠. 초권이던가. 결합유색하고 상상유신 초권이던가 이권이던가 나오죠. 기억이 나십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예? 2권이네. 예? 2권에. 회매용 갈 때. 52페이지. 번역본이 52페이지죠. 끝으로 둘째 줄하고 첫째 줄하고. 이 사전으로 발매하면서 아까 사대를 사전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사대가 얽히고 설키어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름을 사전이라고 해요. 사전이 내나 사대라요. 이 사대로 말미암아서 너 담은 유광명심을 분리시켜서, 너란 말은 안한, 너 맑고 둥글고 묘하고 깨닫고 밝은 열애장 요진에 쓰이죠. 내나 청정한 것이 담이고, 원이라는 것은 원만한 거고, 묘당 묘할묘자는 미묘한 것, 미묘부사이. 그 자리가 강명심이죠. 제8식도 되고, 강명 그 마음을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본각이 육각으로 나타나요. 이제 육각이 바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거 아니요?
시청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육식으로 작용을 하지요. 보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되고 느끼는 것도 되고 깨달은 것도 깨달은 것이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거 살피는 것이 되어서 보통은 견문 각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각지가 각찰이고 견문이 시청으로 되었죠. 살핀다는 것은 재력, 의식작용. 그렇게 되어가지고 처음으로부터서 종말에 들어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오첩이 중탑이 아니라 오첩으로 혼타가 아니라 다섯 변이나 다섯 쌓이고 쌓여 다섯 겹으로 쌓여가지고 혼타가다. 그러니까 줄이면은 오첩 혼탁을 줄이면 오탁이죠. 오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대와 오탁이 형성되었는데, 4대와 오탁이 형성된 그것을 이제 또 오탁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탁이 되느냐. 아나나 비유컨댄 맑은 물은 청결하고 본연함이요. 맑은 물은 맑은 거죠. 맑은 것이 본래 물의 본모습이죠. 본모습이나 본상이 바로 본연이죠. 청결 본상이요. 청결 본연한 것이요. 맑은 물을 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흙 같은 거, 흙가루 같은 거 뭐 던지면은 흐리죠. 고쳐 진토와 회사의 무리는 무리윤자요. 진토랑 하선 먼지나 흙이나 재나 모래. 모래도 그냥 깨끗한 모래가 아니라 그 깨끗이 못한 모래죠. 그러한 그 무리윤자. 무리는 본질이 유해하여 본질이 서로가 걸려서 유해란 말은 장애가 되는 거죠. 흐리게 만들고 덩어리가 있죠. 물하고 그 흙다위가 서로 상극하니요. 그래서 두 체가 법이 본래 이자는 본래 이자요. 그러할 이자요. 법이 그러히 성이 서로 따르지 아니하나니 성질이 서로와 똑같지를 않다 말. 따르지 않는단 말은 성질이 서로가 순조롭지 못하단 말이죠. 상극이란 말이죠. 상순이 못되고 상순이라는 것은 이 순할 순자나 같은 뜻이죠. 여기서는 서로 순하지 못하고 서로가 거슬린다. 거여가는 물과 흙이 이제 서로가 혼합되면은 물이 탁해지죠.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물은 어디다 비유를 했습니까? 물은 아까 다음은 묘광명심이다 비유를 했고 물은 또 4대는 이제 지수화풍 공 같은 거 5대 같은 것은 여기다 진토에다 비유를 했죠. 청수와 진토 그냥 두 가지로 보세요. 청수라는 것은 아까 저우에 비유할 때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 비 다음은 묘광명상 본래 순수한 자리 다음은 묘광명상에다가 비유를 했고 이 청수는 그 다음에 진토는
지수 하풍 지수 화풍 풍 등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지수 화풍만 말했지만은 더 나가면은 공견치까지 다 해당이 다 돼요. 물질은 지수 화풍 공이고 정신 세계는 견대 식대 실대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떤 세간의 사람이 있어서 저 진토를 토진을 취하여 그 먼지를 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던지면 흙은 유해를 잃고 흙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퍼져버리죠. 퍼져버리니까 분산되니까 유해가 이 덩어리 성질을 문드러지기 때문에 물커지기 때문에 유해를 잃고 물은 청결함이 없어져서 물은 또 진토를 거기다 타면은 물이 그냥 꾸정꾸정하지요. 탁해가지고 용모가 고려남이 오셉이 골자요. 날일자 제따에서 일연이라고 봐서는 틀려요. 고려연. 고려란 말은 탁할 골자, 그릴 골자요. 모습이 그리 더부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탁수라고 가죠. 이꼬리, 이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물을 꾸정 그린 것처럼. 이꾸라지도 큰 놈이라 그렇게 하지. 작은 놈은 방죽물 다 꾸정 클 수 없어요. 큰 이꾸라지는 참으로 이렇게 막 하면은 방죽물이 맑은 것을 그냥 막 꾸정 그리죠.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고련이라고 해요. 그것을 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복도 탁복도 있고 청복도 있죠. 지식도 없고 영리하지도 못하고 교양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돈만 많으면 탁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적더라도 사람이 인품이 고상하고 얼굴도 참 우아하게 잘생겼고 또 지식도 훌륭하고 교양도 있고 하면은 그것은 탁복은 없어도 청복은 있지 맑을 청자 그래서 청탁이 다르죠. 너 탁의 오중도 너 탁한 다섯 가지 오탁을 오중이라고 하죠. 아까 오첩 혼탁이죠. 오첩이나 오중이나 같은 말 너 오탁도 그 말이죠.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또한 다시 그와 같은 말은 맑은 물이 진토를 가함으로 탁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 오탁이다. 오탁에 대해서 이제 총론으로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겁탁부터 설명해요. 겁탁, 견탁, 번외탁 모두 그런 식으로. 탁이 나오네, 탁. 여기는 상당히 겁탁 같은 것 설명한 것이 좀 어려워요. 옛날에 것이 저 개관 수업 보는 사람들은 여기를 어물쩡하게 그냥 나가버렸지. 여기 이제 겁탁 같은 것 설명한 것이 가나나 네가 허공이 지방계 두루 감을 볼세 보는 것은 널리 볼 수가 있죠. 막히지만 안 하면은 그 범주를 주위를 넓게 볼 수 있잖아요. 허공은 막힌 것인가 두 터져서 허공이 지방세계 두루
밤을 본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대가 나왔네요. 예? 아까 그래서 지수화풍공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과 견을 나누지 못하여 견대하면은 이제 견은 견대 아니요? 지수화풍 공견식 할 때, 칠때 가운데. 그래서 공대와 견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병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은 있고 체는 없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4대에 대해서는 공을 들어서 말했죠. 공대를. 5대인데, 공까지 가면 5대인데, 이 5대에 허공을 들어가지고 지수화풍을 다, 여기서 싸잡아서 이렇게 포괄한 거죠. 그래서 공이 있고 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허공을 가리키는 말이죠. 허공은 모양은 있는데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나 형체는 없다. 형체라서는 덩어리죠. 허공은 저런 흙이나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처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과도 다르죠, 공은. 그래서 허공은 있으나 체가 없다. 체는 형체가 없다 말이야. 유공이란 말은 가견, 허공을 가히 볼수 있다는 말이고, 이런 뜻이요. 유공무체란 말은 허공은 가히 볼수 있다는 뜻이고, 무체란 말은 그러나 허공은 다른 물체와 같은 형체가 없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허공이 있다는 말이죠. 허공만 있지 물체 같은 그런 형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전에 색을 여러 가지라고 말했죠. 색의 종류. 가견 유대색 뭐, 그 전에 말했죠. 가견 유대색. 가견 유대색이 있고, 색의 종류를. 이런 것은 가견 유대색이요. 요 시계 같은 것은. 시계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다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형체가 있죠. 형체가 있는 것은 가견도 되고, 형체가 있기 때문에 유대도 되고, 가견 유대색이고. 이건 물질들이죠. 물질들은 나무 따위, 나무 쇠 같은 거, 돌 같은 거. 물도 가견 유대색이죠. 예? 물질들. 또 불가견 유대색이 있어요. 그전에 다 말했는데, 가견 유대색도 있네.
그전에 이런 세 종류를 적은 게 있죠. 가연 무대생은 뭐라 했어요? 아? 볼 수는 있어도 상대는 없다고. 보이기는 보여도 상대는 없어요. 볼 수는 있는데 대가 없는 거지. 허공이지 뭐요. 허공 같은 거는 눈으로 이렇게 허공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물체가 없잖아요. 다른 덩어리 같이 없잖아요. 가견 부대색이고 또 불가견 유대색도 있고 불가견 부대색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겠네. 가견 유대색은 뭐겠어요? 불가견 유대색. 가히 볼 수는 없는데 상대는 있단 말이야. 뭐요? 에? 소리나 냄새 따위. 에? 그건 눈에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코나 맛이나 혀나 귀한테 해당이 되는 따위. 그 전에 한번 적었었잖아요. 성향 있다위. 또 불가견 무대색은 볼 수도 없고 상대도 없는 새. 그전에 말했죠. 법진이라고. 그러면 가견 무대색에 해당이 유공무체는 공만 있지 형체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유공무체가 볼 수만 있지 어떤 실물체 덩어리가 없단 말이에요. 흙덩어리처럼 돌덩어리처럼 그런 게 아니고 견이 있고 각이 없단 말이에요. 견이 있고 각이 없단 말은 커공을 넓은 커공을 보기는 보니까 보는 건 있지만은 각은 없단 말이에요. 각이란 말은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물은 차갑고 불은 따뜻하고 그러죠. 불과 물 따위처럼 그런 촉각은 없죠. 허공이기 때문에 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도화하여도 부징 토각구라. 금강경 야보송에 도화하여도 부징 토각구라. 뭔 뜻이죠? 도화하여도 부징 소각구란 말이 뭔 뜻이겠어요? 금강경 야보선. 그 전에 한번 내가 말했는데, 불을 말하여도 불 이야기를 해도 일찍 입이 타지를 않잖아요. 불 이야기 한다 해서 입이 뜨거워가지고 불타지 않잖아요. 에? 금강경 야보성에. 그러니까 부처고 중생이고 뭐 그런 소리 부처 이야기 해봤자 부처도 아니고 중생 이야기 해봤자 중생도 아니고 그런 도리는 이제 설명할 때 저런 식으로 했죠. 말할 도자요. 불 이야기 말할 도 요서는 길도자가 불을 말한다 하여도 일찍이 입이 타지 않는다 이자는 어조사고 그런 경우가 여기서 유견 무각이구만요.
이 네 글자는 도화하여도 부징 토각구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죠. 견은 있지만 견이 허공계에 두루한 것을 보는 것은 있지만 견은 따뜻하거나 춥거나 하는 것은 없죠. 견 자체는 물체에 따뜻하고 차가운 게 있지 보는 이 견에는 한랭이 없지 않아요? 몸에 있어도 지금 더운 줄 느끼지 견 자체가 보는 걸 보는 데에서 춥고 더운 것은 있는 게 아니죠. 몸으로 춥고 더운 것을 느끼지. 그것은 촉식의 대상이죠. 그래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부처님이 왜 하필이면 유공무체하고 유견무각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가 한번 요 뜻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불이 있는 걸 보아도 안 뜨겁죠? 먼 데 있으면 가까운 데는 몰라도. 그러니까 무체라 무각이라는 이 말은 그 본래 순수한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본래 순수한 기분이 본래 아무것도 없는 혼탁이 오원이 다 공한 것 4대 오원이 본래 공한 그런 기분을 그대로 조금씩은 한 100분의 1이든 99.9%든지 말이지 약간 것이 이제 있는 것을 말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체라는 말하고 무각이라는 말은 본래 청정한 그런 기운이 조금 남아있다는 잔재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예? 그런 뜻으로 말한 거라요. 그래서 서로 조직하여 허망으로 이루었으니 이것이 첫째 제1중이니 제1중이니 그걸 겁탁이 된다고 말한다. 첫 번째 겁탁이다. 겁탁이라고 하는 말은 겁은 시간이라고 가죠. 시간. 시간인데 어째 시간은 탁이요. 다른 경전에는 말세 그 난세가 돼가지고 말세에는 좋지 못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시대가 겁나는 그 시대를 겁탁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이름은 똑같은데 왜 여기서 그것을 겁탁이라고 했는가 그 말이죠. 좀 어렵지 않아요? 표현이.